네, 반갑습니다. 2부 사회자 김수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밀양 CS 후원을 하시고요. 또 가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무대를 열어줄 우리 멋진 무용단을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단입니다. 우리 샤오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이 노래 아시죠? 양손 머리로 번쩍 들고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샤오팀의 오프닝 무대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동민과 함께하는 가곡동 10월 낭만 콘서트 이제 첫 정말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자, 이분은 성공한 기업가이시기도 하지만요, 우리 여기 그 가곡동, 네, 가곡동의 정말 자랑인 분이십니다. 우리 가곡동이 나온 인기 가수, 네, 윤태석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적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박수! 우후! 영남의 자리 승리
자랑 속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천강사랑으로 인기를 지금 한참 올리고 있는 가수지요. 자, 가창력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박채영씨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빵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박채영입니다. 네, 다음 곡은 정말 좋았네. 다 같이 하실게요. 같이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무대는 정말 날씬하고 예쁜 가수입니다. 자, 이나연 씨 소개드립니다. 자, 나이트 사랑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사랑하고 노래 사랑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아, 또 미량이 낳은 또 아주 귀염둥이 가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분위기를 오늘 또 확 살려줄 것 같습니다. 김병천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수 정희 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운 사랑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 좀 특별한 분이세요. 이분은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신 우리 스타365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화백님, 오태환 화백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분이 또 노래를 남인수 모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청해서, 박수로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태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근한 꽃은 꽃들을 안고 나온 머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밤은 점점 깊어가고요.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요. 저 여자가 왜 옷을 갈아입었을까 궁금하시죠? 예, 저도 가수기 때문에 노래를 한 곡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노래 광고 좀 하려고요. 괜찮죠? 예, 그러면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라는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신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가수는 정말 어렵게 모셨죠. 우리 가요계에서 정말 전설이기도 하고요. 금옥이십니다. 저도 참 이분 노래를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참 어릴 적에 많이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고요. 오늘 그분을 직접 모셔서 한번 노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후의 명곡이지요. 빨간 구두 아가씨. 자, 빨간 구두 아가씨의 주인공이신 우리 남일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노래 빨간 구두 아가씨를 오늘 이참에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다 아시는 노래니까. 네, 빨간 구두 아가씨 준비해 주십시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 아가씨
오면 말이지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50년 몇십 년 만에 고향을 다시 찾은 그런 가사 내용인데 굉장히 애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이 주인공 그 노래를 부른 윤태석 가수 우리 후배님 가수 불러가지고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 제가 1절을 부르고 2절을 윤태석 우리 가수님 아우님을 또 시키고 또 이 마지막을 장식을 하겠습니다. 같이. 네. 이야. 야, 스님. 미랑 노래 부른다고? 아, 남천가. 아, 남천가. 네. 이야. 남일이가 드디어 터졌다. 미랑의 큰 히트곡으로 남을 것이니까 두고 보십시오.
바람가가 잘 있어 너의 품이 그리워서 백발대야 돌아왔다 반찬도 그대로 처음도 그대로 이 노래를 들으시더만 손속을 허연 손수로 눈물을 닦으시더만 고향 사랑을 남다르게 하시는 우리 남일희 씨 선생님 미랑 노래 계속 부를 거예요.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이 노래가 미랑의 주제가가 되고 대히트곡이 나서 미랑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요계의 신사, 가요계의 멋쟁이 이분한테는 최고라는 게 항상 붙어야 되는 분이에요. 인물도 최고지만 가창력도 대한민국 최고인 가수입니다. 인기 가수 한태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자의 정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피는 날이고
땡큐. 고맙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앵콜요. 어차피 이 공연을 준비하신 우리 오태현 하백하고는 저거는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친구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맨날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래도 저는 미안한 올 때마다 제 2의 고향이 온 기분이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가기 싫은 그런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는 메들리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네. 이승만이 좋고 행복하시단 분만 이곳이 떠나갈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더!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자, 다 같이 머리에 손 올려보세요. 자, 다 같이 박수! 시작! 박수! 자, 자! 자, 박수 또 시작!
사랑이지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그 앞에 서 있는 너희 내가 만난 그 사랑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입술 그리가 뜨거웠던 춤에 찾아와 어깨 그린 눈날 이슬같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타 365의 시스터즈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메들리를 할 텐데 한 분도 앉아 계시지 말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메들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고 자 박수 눈보라가 비나는데 바람처럼 넘고 누에 너를 도와
계십니다. 다 나오시고요. 자, 그럼 앵콜송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부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출발합니다. 자, 시계바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
시간 관계상 다음에 앵콜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가곡동 동민들과 함께한 10월의 낭만 콘서트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이곳으로서 10월 낭만 콘서트 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